드리세트 여러분들 시험 쳤던 것들 문제 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클래스 카드에 파란색으로 나오는 드릴이라는 것은 공부를 하는 세트가 아니고 선생님이 보내준 자료를 보고 공부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선생님이 보내준 자료를 얼마나 꼼꼼하게 잘 공부를 했는지 확인하는 그런 시험이에요. 쉬운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어려웠거나 풀기 어려웠거나 또는 틀렸던 것들을 선생님이 동영상 풀이해 주는 거잘 보고 다시 한번더 시험 칠 때는 모두 다 100점 맞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나는 가수다 이런 말을 만들라고 하고 있네요. 나는 가수이다. 자, 가수라는 말은 어떤 것 이름씨죠. 이름씨. 그러니까 나는 어떤 것이다. 여기에 사용될 비동사는 전번에도 얘기했 동영상 강의에서도 얘기했지만 비동사는 이다란 뜻과 있다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다란 뜻으로 쓰였는데 I랑 같이 쓰는 건 I am a singer 하면 되겠죠. 뭐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What are you? 이렇게 물었더니 What are you? 너뭐 하는 사람이냐 이런 뜻이에요. What이 what 이런 뜻이니까 What are you? 이랬더니 뭐 I 에, 한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 a singer 이렇게 이름씨로 대답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똑같은 거네요. 아까는 가수다 그러더니 학생이다. 똑같이 이름씨죠. 이름씨라는 말 대신에 또 것이라는 말도 선생님 할 거예요. 어떤 것, 학생이라는 것이다. 여러분들 뭐것 이러니까 좀 어색할 텐데 이름씨를 선생님 계속해서 이름씨 뭐 누구 무엇?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름씨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 너무 설명이 길어지죠. 이름씨 것이라고 얘기하면, 아, 이런 거 누구나 무엇? 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죠. 줄여서 것이다. 학생이다. 뭐, I am a student.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똑같이 비동사가 이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네요. 그다음 이번에는 당신은 간호사이다. 계속해서 것이 나오고 있죠. 간호사라는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you니까 you are a nurse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너는 간호사니?라고 묻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묻고 싶으면 그런 것도 생각해 두세요. 또는 당신은 간호사가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not을 넣으면 되겠죠. 다음 수업은 여기에다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나 또는 묻는 말 만드는 것에 대한 수업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녀는 선생님이다. She니까 she랑 같이 쓰는 건 she is a teacher. 뭐라고 물었을까? 그녀는 무엇입니까? 그녀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is she? 라고 물었겠죠. What is she? 또는 What does she do? 이렇게 묻기도 하는데 What is she?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고 무엇입니까? 그녀는 Is she? 하니까 묻는 느낌이 드네요. 그랬더니 She is를 묻는 느낌 안 들죠. She is a teacher. 이렇게 대답하네요. 네, 계속해서 오케이. He, 그는 농부이다. 어떤 남자를 he라 그러죠. 어떤 남자 한 명이 농부이다. 계속해서 무슨 씨예요? 이름씨죠. 여기에 어가 왜 들어가야 된다고 했는지 전번에 선생님이 동영상 강의에서 얘기했는데 알고 있는 친구들 지금 대답해 주세요. 무슨 씨는, 이름씨는 셀수 있는데 he는 한 명이죠. 그렇죠. 셀수 있는 이름씨가 한 개란 뜻으로 영어에서 어를 쓴다 했죠. He is a farmer. 그다음 계속해서 공통점이 계속 이름씨가 나오고 있어. 계속 이름씨. 근데 계속해서 그것은 사자이다 하고 싶으면 it is a lion 하면 되겠고 it is는 it로 줄였을 수 있다 했죠. 여기 점 찍는 거 빼먹으면 안 돼요. It is a lion. 뭐라고 물었냐? 그것은 무엇이니라고 물었겠죠? What is it? 이렇게 물었겠죠. What is it? What에 대한 대답이 계속해서 이름씨라는 것도 알 수가 있네요. What is it? 그거 뭐예요? Is it? 하니까 묻는 느낌도 드네. What is it? 했더니 it is. Is it을 묻지 않는 느낌이 들도록 바꾸네요. It is 무엇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A lion. 다음에 이번에는 못 봤던 this가 나왔는데요. this는 여러분들 수업
열심히 들었는 친구들 알고 있겠지만 뜻은 이것이고 어디 있는 몇 개라 그랬어요. 어디에 있는 몇 개? 가까이 있는 거한 개라 그랬죠. 가까이 있는 거한 개. 그러면 this는 뭐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냐? this는 it하고 같은 거죠. it도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한 개일 때 얘기할 때 쓰는 거죠. 여기서 it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it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it is예요. it are예요. this is a table. 테이블 셀수 있는데 한 개니까 어부터 있네요. This is a table. 이것은 탁자예요. 식탁이에요. 그다음 that 또 똑같죠. that의 뜻은 뭐였고 저것이었고 그다음에 어디 있는 몇 개, 어디 있는 몇개 멀리에 있는 거한 개를 가리킬 때 쓰는 거라 했죠. 그러니까 얘는 뭐로 바꿔 생각할 수 있다? it이죠. 그러면 it이랑 어울리는 비동사를 골라라. That is a dog. It is a dog. 저것은 개다. 여기 그것이라고 돼 있네요. 근데 저것이라고 해석하는 게 좋아요. 멀리 저거 개야. That is a dog. 오케이. 계속해서 자, 그들은 학생들이다. 자, 스튜던트가 학생인데 여기 S 왜 붙어 있다고 했죠? 대답 알고 있는 친구들 대답해 주세요. 그렇죠. 여기에 they 했듯이 여러 명이죠. 여러 명. 그러니까 학생도 한 명이라 해야 돼요. 여러 명이라 해야 돼요. 또 학생도 여러 명이라 해야 되죠. 이름 씨가 여러 개 있을 때 이렇게 여러 명이다라는 뜻으로 S나 ES를 붙여 쓴다 했죠. 그러니까 student는 학생인데 여기다가 S를 붙여서 students 하면 학생들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day랑 이름 씨인 건 똑같죠. 똑같이 무엇 학생이라는 것. 이름씨입니다. 어떤 것이니까 저 이름씨 것이라고 똑같아 했죠. 어떤 것이다. They는 they are students 하면 되겠죠. 그다음 그것들은 자전거들이다. 여기 바이크에 또 S 붙여 있죠. 그래서 they are bikes. 헤이 그래서 저 그것들은 무엇이니 이렇게 물었겠죠. 그렇죠. 그것들은 무엇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무엇을 영어로 what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what. 그 다음에 they are를 순서를 they are를 뭐로 바꾸면 묻는 느낌이 듭니까? they are를 are they 하면 묻는 느낌 들죠. what are they 하면 그것들은 무엇이니 이렇게 묻는 거죠. 그것들 뭐야? what are they 이렇게 물었더니 they are they 하면 묻는 느낌 드는데 they are 하면 묻는 느낌 안 들고 자전거니까 what에 대한 대답 여기다 이렇게 they are bikes 이렇게 대답하고 있죠. 오케이 그다음에 우리는 의사들이다. 요거 있으니까 요거 있고 우리는 한 명이에요, 여러 명이에요, 여러 명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 이런 게 붙어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게 we랑 같이 쓰는 건 we are doctors. is는 아니겠죠. we are doctors. 우리는 의사들이에요. 그래서 저 이름 씨 어떤 것이죠. 어떤 것이 비동사랑 합쳐져서 것이다. 의사들이 의사들이다. we are doctors. 그 다음에 at home의 뜻이 뭘것 같아요? at home. at home의 뜻이 집에란 뜻이죠. 그럼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에? 집에. 어디? 집에. 그러면 we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are인데 비동사의 두 가지 뜻 중에서 이다가 아니고 이번에는 이렇게 있다란 뜻이 된 거죠. we are at home. 그러면 이거는 너희들은 어디에 있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겠죠? 그렇죠. 어디에? 라는 질문을 영어로는 이건 그냥 들어두세요. 나중에 선생님이 또 설명할 거니까. where입니다. where. 그래서 너희들 어디에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어디에? where. 그 다음에 묻는 느낌 들도록 바꾸면 되겠죠? 이거. 그렇죠. 너희들이 있다는 you are죠. 너희들이 있다, you are. 근데 있니? 하고 싶으면 where are you? 하면 되겠죠. where are you? 너희들 어디 있어? 그랬더니 우리가 있다, we are. 그 다음에 where,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at home. home은 집인데요. at이 붙으면 at의 뜻이 어디 어디 에란 뜻이니까 이렇게 합쳐져서 애집이 아니고요. 애집이라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집에 라는 말이 돼요. We are at home. 오케이 그 다음에 오케이 그래서 바르게 고쳐라. I are a dancer 했는데요. 저 당연히 I am a dancer 해야 되겠고요.
예,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을지 대답 생각해 주세요. 그 다음에 당신은 간호사다. You is a nurse 했는데 당연히 You are a nurse 했겠죠. You are a nurse. 오케이, 자, 그래서 나는 무용수다. I am a dancer인데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너는 무엇이니?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겠죠. 오케이, 너는 이니를 만들면 되겠네요, 그쵸? 너는 뭐뭐이다는 뭐였어? 너는 뭐뭐이다. 너는 뭐뭐이다는 you are죠, 그쵸? 근데 너는 뭐뭐이니라고 묻는 말 하고 싶으면 뭐 하면 돼요? Are you 하면 되겠고, 너는 뭐니? 당신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면 what are you 이렇게 물으면 what are you 했더니 I am a dancer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What are you? I'm a dancer. You are a nurse. 그렇죠? You are a nurse 해야 되죠, 이거는. 오케이, 계속해서 그녀는 나의 어머니예요. She is my mother 해야 되겠죠. She is my mother.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어. 아이고, 생각해 보세요. She is my mother. 그다음에 그 남자의 이름은 톰이에요. He is Tommy 해야 되겠죠. 톰이라는 것이 요거 비동사랑 합쳐서 것이다. 그는 터미이다. 그러니까 터미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이름씨죠. 이름씨. 터미. 것이 것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It is a pen 하면 되겠죠. It is a pen.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그거 뭐예요? 라고 물었을 테니까 What? 하고 묻는 느낌. It is를 묻는 느낌 들게 바꾸면 Is it? 하면 되겠죠. What is it? 그거 뭐예요? It is a pen. 그 다음에 this죠, this. this는 가까이 있는 거몇 개, 가까이 있는 거한 개.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죠. 그러니까 뭐랑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뜻은 물론 다르지만 this는 it하고 같고 it하고 같이 쓰는 비동사는 it is a table. 그거 뭐예요? 라고 물었겠죠, 그쵸? 그거 뭐예요? What is it? 이라고 묻는 거죠. What is it? 했더니 It is a table. This is a table. 그 다음에 멀리 있는 거한 개를 가리키는 말이죠. 멀리 있는 거한 개. That. 그것이라고 했는데, 우리 저것이라고 하기로 했어요. 저것은 개예요. 그러면 that도 멀리 있는 거한 개지만,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물론, 뭐 암컷, 수컷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쵸? 그럴 때, 한 개니까 it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되니까 it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it is a dog, that is a dog. 저것은 개이다. 그래서 뭐라고 물었냐? 저거 뭐예요? 이렇게 물었겠죠. 저거 뭐예요? What is that? 이라고 물었겠죠. Is that? 하니까 묻는 느낌 드나요? What is that? 그랬더니 that is a dog. It is a dog. 이런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것은 어디에? 이거 어디에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에? 아니나 다를까? 이런 거 붙였네요. at 어디에? 공원에 뭐 한다? 있다. 그럼 그것은 있다. It is 어디에? At the park.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에 at the park는 어디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여기에 is의 뜻은 비동사의 뜻은 이다가 아니고 있다라는 뜻으로 쓰였죠. It is at the park. 그다음에 오 지니어스가 천재인가 봐요. 천재 지니어스 지니어스라고 읽어요. 지니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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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두명셀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또 어가 붙었네요. 이름씨인데 셀수 있는데 한 명이니까 어 붙었네요. 오케이, 어쨌든 you랑 같이 쓰는 건 you are a genius. you are a genius. 당신 천재군요. 오케이, are you a genius? 하면 당신 천재입니까? 이렇게 묻는 말이 되겠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들은 어디에? 네, 또 어디에 또 나왔다. 어디에? 그렇죠. 어디에? 학교에 뭐 한다? 있다. 그럼 그들이 있다. They are 어디에? At school. 걔들 어디에 있어? 이렇게 물었겠네요. Where are they? 이렇게 물었죠. Where are they? 이렇게 물었더니 they are 그다음에 어디에? They are school 하면 안 돼요. 그들은 학교 다가 돼요. 학교 다. 이건 그냥 것이잖아. 것. 그렇죠. 이름씨죠. 그렇죠. 이름씨 앞에 비동사 있으면 내가 뭐 된다. 선생님이 뭐 된다 했어요. 것이다. 그들은 학교다. 사람인 줄 알았더니 학교예요. 그렇죠. 여기에다가 at을 써야지.
어디에가 됐죠? 학교에 있다가 되는 거죠. 학교에 이다겠어요? 학교에 있다겠어요? 다음, 어떤 것들이다? We are friends. 여기에 S 왜 붙어 있다? Friend. 무슨 씨인데? 이름씨인데, 여럿이니까 S 붙였죠. 우리면 한 명이에요? 여러 명이에요? 여러 명이죠? 여러 명이니까 당연히 이런 거 붙여줘야 돼요. 안, 요거 저 정말 사소하고, 없어, 있으나 없으나 별 차이 없어 보이지만, 영어에선 이런 걸 쓰냐, 안 쓰냐에 따라서 맞고 틀리고, 막, 정해집니다. S 써야 되겠죠. 이 친구 둘이라고 해야 될거 아니에요. We are friends. 그 다음에, 그들은 방 안에 있다. 그들은 어디에? 그방 안에. 이거 뭐까지 쓰면, 뭐, 그방 안에 있다. 그럼 그들이 있다. They are. 어디에? In the room.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는 집에 있대요. 우리가 있다. We are 어디에? At home. 또 home은 집이었는데 저 at이 붙으니까 집에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됐죠. We are at home.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는 어디에? 한국에 뭐 한다? 있다. 오케이. 이거 한국이죠. 한국. 그렇죠. 한국. 근데 in이 붙어 있죠. in 하면 넓은 것 속에 말이야. 커다란 것 안에. at하고 비교하면 at은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면서 저기에, 여기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면서 여기에, 저기에 뭐 이렇게 하는 느낌이면 in은 좀큰 거, 커다란 거나 아니면 어떤 상자 같이 생긴 거 그런 거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이 in이에요. 어쨌든 그냥 코리아만 하면 무엇 한국 그냥 이름 씌었죠. 얘만 있으면 이름 씌었는데 인 코리아 하니까 한국에가 됐으니까 어떤 것이 아니라 것이 바뀌었죠. 인이 어디로 바뀌었죠. 어디 한국에 그러면 그는 있다. He is 어디에 in Korea. He are가 아니죠. He is in Korea. 그는 어디 있니? Where is he? 라고 물었겠죠. 그쵸. Where is he? 그는 어디에 있니? 그랬더니 He is in Korea. 한국에 있어요. 다음, 이것은 탁자예요. This is a table. 그 다음에 그것은 사자입니다. It is a lion. 그 다음에 나는 학생이에요. I am a student. What are you? 이렇게 물었겠죠. 너 뭐하는 너 뭐야? 너 뭐하는 사람이야? What are you? What 하고 are you 묻는 말이죠. What are you? I am a student. Okay, 당신은 간호사군요. You are a nurse.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Okay. 그래서 첫 번째 문제풀이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두 번째 문제풀이 좀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